나 오늘 용돈 받았다. 우와, 나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아니, 멍돌이 간식 사려고 온 거야. 치, 좋다 말았네. 멍돌이가 초콜릿을 좋아할까? 당연하지. 소화계가 우리와 비슷하니까 나처럼 좋아할 거야. 하긴 그렇지. 멍돌아, 형아가 간식 사왔다. 이건 초콜릿이야. 무척 달콤하고 맛있어. 아, 사부님! 멍돌이 초콜릿을... 멍돌이한테 이건 간식이 아니라 독이야, 독. 초콜릿이 독이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초콜릿 성분이 개에게 심장 발작을 일으켜 죽을 수도 있어. 죽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괜찮다. 그래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 수의학에 초콜릿에 대해서도 나와요? 아, 그건 아니고 수의 독성학에서 동물에게 독이 되는 것들을 배우지. 또 어떤 게 있어요? 동물에게 독이 되는 음식은 다양해. 대표적으로 개에게 위험한 음식을 알려줄게. 독이 되는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증상도 비슷해서 특히 조심해야 해. 나아질 방법은 없어요? 우선 응급처치를 해야 해. 동물의 의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방법이 달라. 의식이 없는 개는 인공호흡을 해줘야 해. 개한테 인공호흡을 해요? 개의 인공호흡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이 뭘 삼켰는지 살펴보고 빨리 병원에 가는 거야. 우리 주변에 독이 되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게 말이야. 독이 될 만한 것은 동물이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치우는 게 좋겠지? 멍돌이가 먹지 못하면 저도 초콜릿을 안 먹을래요. 그럴 것까지야. 멍돌아, 우리 이제 소시지만 먹자.